지아의 썬데이 기타임. 네, 썬데이 기타임입니다. 소울푸드, 얘도 JHS. 네, 이 회사 정말 뭔가 이름이 소울푸드랍니다. 네, 참. 자, 이게 이제 다른 뭔가 스톤박스랑 이 소울푸드 사운드랑 비교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얼마나 똑같고 얼마나 좀 뭔가의 베이스 음장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놓은 게 있었는데, 아, 모르겠어요. 전 귀로 들었을 때 그렇게 다른 건 몰랐었고, 우선 이따가 리뷰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근히 가볍고요. 뭔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네요. 네. 나 208, 202? 220? 오, 엄청 가벼운 거예요. 노브가 엄청 많은데도. 네, 굉장히 최소한의 그런 알루미늄을 써서 외관은 있는 그런 느낌. 네, 소울푸드. 그러면은 소리 들어보면서 썬데이 기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 송지아입니다. 네, 더워하고 있는 김병호입니다. 네, 아, 더워요? 아, 덥기 시작했구나. 네. 아, 더워요. 자, 오늘 JHS 계속 이어가는데요. 이 회사 자부심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예. 그 모든 제품을 다 Made in USA라고, 뭐 텍사스에서 무슨 부품 만들고 뭐 어디서 뭐 페인팅을 하고 뭐 이런 게 미국 내에서 전 제품을 다 완제품을 또 만든다고, 그런 자부심이 굉장한 회사라고, 여담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이거는요, 이름도 참 신기하고이지만 좀 웃긴 소울푸드. 예. 이거 뭐 스티커예요? 스티커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다니까. 이게 일렉트로 하모닉스 건가 봐요. 그런데 요걸 일렉트로를 지웠네요. 여기다 JHS 하모닉스 이렇게. 아, 이거 너무 웃긴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웃긴다. 나 이거 스티커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만져보고. 근데 여기 하모닉스로 돼 있어. 네. 와, 이거 너무 웃긴다. 네, 얘는요, 뭐라고 해야 되나, 소울푸드. 영혼의 음식. 영혼의 음식.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뭐 김치가 되겠고요. 얘는 한 블루스 느낌. 예, 블루스. 네, 느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뭐 치즈 뭐 고기, 그런 거지. 뭐 저 우리 마카로니. 그 우리 후라이드 치킨도 그 이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막 잡아다가 막 일을 시켰잖아요, 미국. 네네. 사람들이. 그 흑인들, 뭐 요새 흑인들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흑인들의 소울푸드였답니다, 후라이드 치킨이. 아, 정말요? 네, 백인들은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맛있죠. 맛있지. 맛있지. 누가 먹어도 맛있지. 네. 근데 그랬구나. 네, 그랬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소울푸드가 됐죠, 후라이드 치킨은. 진짜 치맥. 와, 이 지금 너무 땡기죠, 지금. 닭. 와, 막 먹고 싶네요, 소울푸드. 자, 이 소울푸드의 플러스 세 가지 모드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요. 네. 토글 스위치가 하나 있죠. 네. 이게 제가 뭐 들어보니까 맨 밑은 뭐 디스토션 느낌의 좀 하드한 드라이브. 네. 계열. 그리고 가운데는 부스터 역할. 네. 그리고 위로 올리면요, 그냥 오버드라이브. 아, 그런, 그렇죠, 느낌. 그런 식으로. 세 가지 모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 노브가 하나 큰직하게 달려 있죠. 얘는 베이스를 조절하는 거예요. 오! 베이스 역할을 얘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모자란 베이스의 그 음역대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채워놓을 수 있는 그런 느낌. 네, 한번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샬이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얘 지금 소리가 커서 좀 볼륨을 적게 해놨어요. 지금 맨 밑에 토글 스위치로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를 약간 올려볼게요. 다 올려볼게요. 그리고 여긴 트래블이에요. 오. 트래블이고요. 자, 우리 여기 베이스가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이쁘잖아요.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그 중간 색깔. 그리고 뭔가 좀 빈티지, 정말 예. DIY 느낌이 예. 물씬 나는 그런 옛날 그 뭐 저 냉장고 색깔. 아, 그럼. 냉장고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네, 이 정도고요. 이제 이거 좀 볼륨을 좀 더 줄일게요. 이 가운데로 네. 토스트하면요, 되게 부스팅이 되거든요. 봐봐요. 가운데로 가볼게요. 아, 너무 커진다. 어우. 근데 이 톤 조절해 볼게요. 좀 줄이니까 낫네요. 트레블. 그 베이스도 지금 최고의 베이스. 다시 내리면 네, 좀 이 정도. 베이스 역할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베이스가 그쵸? 자, 그리고 토요일 스위치 한 번 더 올려볼게요. 얘는 좀 오버드라이브 느낌입니다. 좋다 이거. 그렇죠. 아주 깔끔하니 진짜 깔끔한 거 원하시는 분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팬더로 갈게요. 자, 다시 드라이브 맨 네. 아래쪽이에요. 오, 깔끔해. 오, 이제 진짜 노이즈도 하나도 네. 군더더기 없는 딱 이런 게 있네요. 자, 위로 올려볼게요. 굿, 굿. 오, 찰랑거림이 이거 너무 은근히 역과가 좋네요. 오, 좋네요. 예.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네. 자, 중간으로 가볼게요. 너무 커져. 네, 이 정도고요. 네. 좀 줄여볼까? 그래도 부스터가 되네요. 요만큼. 부스터가 돼요. 자, 그리고 위로 해볼게요. 그냥 오버드라이브 느낌, 살짝 발리. 아, 세 개를, 그러니까 그렇죠. 드라이브 계통 세 개를 사는 건데. 네네. 하나 가지고 세 개. 그렇죠. 근데 세 개가 다 괜찮아요. 근데 중간에 부스터 역할을 좀 그냥 그 날터는. 하도 되지? 부스터가 많이 돼서 드라이브가 걸려요. 그리고 너무 진짜 너무 세. 너무 세. 역할이 그래. 너무 세니까. 네, 잘못하면 앰프 망가뜨려 먹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네, 있어요. 펑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륨 조절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요. 왜 역가가 이게 지금 되게 세게서 잘 만든 건지 일렉트로 하모닉스에서 원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만 넣어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기타를 이렇게 오래 쳤는데도 생전 처음 보는 거라. 네. 아, 생전 처음. 그렇죠. 그리고 얘 가격대가 229,000원이에요. 이건 괜찮네요. 네. 괜찮죠. 그냥 부티크 이펙터의 그냥 중간쯤? 네. 네. 뭐 그 정도의 느낌. 빈티지 이펙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빈티지, 그렇죠. 이펙터. 빈티지 이펙터. 야, 좋다. 좀 입맛에 좀 그게 그거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럴까요? 네. 네. 험버커는 좀 그렇고 네. 싱글에서 어떻게 한번 그래 살짝만 맛만 보도록 하죠. 보도록 하죠. 자, 네. 아래쪽 드라이브로 네, 내릴게요. 자, 팬더 갈까요? 네, 네 그러시죠. 어이 잔맛. 오 좋다. 오, 잘 맞네.
앤디 티몬스의 옛날 버전이군요. 어 그런 거 어, 그런 거 같아요. 네. 뭔가 약간 어, 드라이브 가면 약간 뺀. 야, 예, 어, 살짝 좀 어. 빼고 좀 입자 좀 거칠고. 그렇죠, 거칠고 좀 더 좀 예. 좀 맞춰 좀 남자 느낌이 예. 좀 더 심하죠. 힘이 좀 더 들어간. 예. 취향이 확실히 갈리겠네요. 좀 곱고 예쁜 거 하시려면 예산을 좀 쓰셔 가지고 S, D S를 사시고. 나 아 좀 난 좀 좀 거친 게 좀 좀 난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뭐 이러면 그렇지. 요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느낌이 딱 완전 분리가 돼서 같은 네. 오버드라이브 계열이라도 색깔이 분명하네요. 대단하군요. 네. 한 줄평 생각 예, 네, 생각하시고요. 네. 자, 시청자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은 탐스라인 이펙터에서 그린아이저라고 예전에 했었었죠. 여기서 데드스팟 머스테인 님이 색깔은 TS9 DX인데 성능은 6,500원짜리 짬짜면이라고. 아, 네. 그 이게 TS9 카피처럼 아,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근데 그냥 대용으로 좀 쓸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좀 성능 6,500원짜리 짬짜면처럼 아, 뭔가 조답스럽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한 주평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데드스팟 머스테인 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닉네임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데드스팟 머스테인. 뭐. 하하. 그러게요. 네, 뭐 다 섞어놓은 되게 것 어렵습니다만 뭐 어쨌든 뭐 읽히긴 잘 읽힙니다. 예. 자, 한 줄평 드시죠. 예. 주시죠. 예, 요거 이제 드라이브가 어떻게 보면은 기타만큼 필수품입니다. 일렉트릭 기타리스트의 드라이브가 기타만큼 필수품이고 그래서 소울스라는 이름이 붙었는 모양이죠. 예, 이렇게 드리겠다. 기타리스트들의 치맥 이렇게 드리겠다. 치맥. 오, 오 완전 좋아. 어이. 자, 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소울푸드, 예, 저도 동감하는 게, 처음에는 그 이름만 듣고, 야, 이 정도는 뭐 말도 안 되는 네. 소울푸드 정도까지 네. 가겠어 했는데, 역시 그 말초신경까지 건드리는 기타의 원초적인 면의 사운드를 좀 복합시키려는 면이 이제 많이 느껴졌어요. 치즈 마카롱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뭔가 딱 사운드에 어울리는 음식이라 하면, 예. 좀 치즈 마카로니 같은 좀 예. 치즈와 또 마카로니 떼낼 수 없는 그런 크로프드의 네. 친구. 네. 또 가격도 착해요? 이 정도면? 22만 뭐 몇천 원? 네, 3천 원 정도 됐으니까. 네. 자,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짜잔, 8.5. 어, 저도 8.5요. 네. 오랜만에 동점이 나왔네. 네, 와, 8.5. 이거 굉장히 고득점이에요. 그렇죠,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고요. 뭔가 네. 좀 조잡스러운 면이 있는 듯하면서도 이게 좀 그 확실한 색깔이 네. 있는. 예. 아주 그 뭐랄까 거꿀거꿀하고 진짜 모디파이 제대로 한 듯한 네네. 이런 뭐 정성이 보이네요. 네, 진짜 소울적인 사운드를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자, 오늘 JHS4의 소울푸드 플러스 트리모드. 네. JHS 하모닉스사. 아니지. 뭔가 이게. 네. 아, 재활용 잘하셨네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JHS는 어느 정도의 또 기어의 퀄리티가 또 있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해요. 네. 근데 뭐 이쁜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 아, 쟤는 무어입니다. 네. 어쨌든 무어도 지금 살벌하게 이쁜데요.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안녕.